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추운 날씨로 인한 빙판길 때문에 차량 운행 중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는 일이 많은데요. 해마다 겪는 일인데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겨울철 차량 운행과 올바른 차량 관리 요령을 알아보죠. 도로교통공단 이순열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눈이 많이 내리기도 했고요. 또 날씨가 계속 추워서 도로에 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차량 운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길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감속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차량의 성능이 좋아지고 차량의 운전 기술이 좋아지더라도 감속하지 않으면 눈길에서는 미끄러지거나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감속을 해주시고요. 눈이 내리고 나서 도로가 제대로 제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감속을 기본으로 운전자들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눈길에 차량의 바퀴가 헛도는 경우는 접지력과 마찰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어를 2단이나 홀드 모드에 놓고 차량을 출발을 시키면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혹 1단에 놓고 차량을 출발시키면 접지력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헛도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반드시 차량의 기어를 2단과 홀드 모드를 사용하셔서 차량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눈비 올 때는 감속해야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참잘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무엇보다 위험한 게 블랙 아이스죠. 이게 왜 위험한지에 대한 위험성과 또 대처 방안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지요. 블랙 아이스가 위험한 이유는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도로의 색깔과 얼음 색깔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검은색 아스팔트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빙판길에서 운전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께서는 눈이 내리거나 얼음이 언 상태라고 예상이 될 때는 반드시 미리 감속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도로는 녹았다고 하더라도 다리 위나 터널, 구분도로 등은 아직까지 얼음이 녹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커브길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감속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다리 위를 올라가셔서 감속을 하시게 되면 이미 빙판길에서 감속을 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 오히려 미끄러지는 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 위나 구분도로, 터널 등을 진입하시기 전에 미리 충분히 감속하시는 것이 블랙 아이스의 안전운전 요령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감속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올바른 차량 관리는 안전과도 직결될 텐데 겨울철에 좀 특별히 챙겨야 할 그런 관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철 차량 관리의 가장 기본은 배터리 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뭐 출퇴근이나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오늘이라도 차량에 배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배터리가 노후되었거나 문제가 있을 시에는 새 것으로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배터리를 보시면 작은 단자가 있는데요. 불빛이 나옵니다. 거기에 녹색이면 안전한 상태고요. 적색이 가까워질수록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기 힘드시다면 가까운 카센터나 정비소에 방문하셔서 차량에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워시액 등을 통해서 눈을 치운다든지 얼어붙은 얼음을 녹이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워시액도 얼어붙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워시액을 넣으실 때는 사계절용 혹은 동절기용 워시액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 오일 등 오일류도 미리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차량이 고장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리에 서서 혹은 길가에서 계속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오일류 등을 충분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안전수칙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순열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